그런 거 말고 이렇게 각 잡고 하는. 근데 썸일 때랑 연애 때랑 스킨십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썸일 때 스킨십을 하나요? 네. 하죠. 어디까지 하죠. 하나요? 너무 철벽 아니에요? 예를 들어 썸일 때 길에 차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손목을 잡고 당겨준다든지. 아니 그런 거 말고 이렇게 각 잡고 하는. 각 잡고? 각을 잡는 거. 스킨십을 각을 잡는 것부터가 좀 이상한데. 스킨십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썸일 때 스킨십을 살짝씩 손을 잡거나 팔짱이 껴지거나 그러면서 연인으로 발전되지 않나요? 어디까지 허용이? 저는 당연히 손. 손 저도 손. 포옹까지 이제. 아 포옹까지도 썸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전 손도 싫어. 전 그냥 팔목 정도 내줄 수 있어요. 팔목 내주고 이제 사귀고 나서 이제 손 잡고 싶어요. 그러면 그 진도의 네. 시간은요? 빠른 편이에요?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손에서 이거 어디까지? 아 바로 이렇게 아 손에서 뽀뽀로 넘어가잖아요. 네. 보통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 하지만 뽀뽀면서 할 수 있긴 하죠. 이게 단계 해요? 이거를 막 단계별로 와 계단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 이제 이거 하자. 이게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진도라는 게 원래 좀 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짧았으면 좋겠어요. 길었으면 좋겠어요. 이 단계 두 발씩 이렇게 뛰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때도 시작할 수도 있지. 그쵸.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다고. 그렇죠. 중요하대요. 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먼저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큰일 치르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되겠다 싶어서 만나는 경우도 많다고. 이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좋아하는 스킨십 있어요? 저는 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뒤에서? 아니 뭔가 나를 아가 같이 하는 거. 아가 소중하게 다루듯이 하는 거. 아가처럼 하는 게 뭐지? 공주님 아니야? 약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 손으로 뒤통수를 이렇게 살짝 감으면서 하는. 구체적이네요. 야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되게 좋아요. 아 아기를 이렇게 팔에 안기듯이 이렇게 네, 아가 안듯이 소중하게 다루는 봉? 근데 아, 더운 날은 싫어요. 아 에어컨 있어야지. 아 에어컨 있으면 전 손에 땀이 많아서 전 손 잡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근데 싫어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팔목 만나도 네 그래서 팔목 좋아하고. 그거 아니면 뽀뽀? 뽀뽀가 저는 왜 그렇게 쓰지 마세요? 뽀뽀 계속 해야 돼요? 뽀뽀가 어땠어요? 너무 건전한데. 어, 전 뽀뽀를 안는 거 저도 안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너도 안아주는 거 좋아해요. 이게 막 목덜미 화물처럼 에? 이게 아니죠. 이게 향수, 내가 좋아하는 향수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코 킁킁 대고 아, 파묻히고 싶어. 안정이 돼요. 얼굴 빨개진 것 같아요. 맞아요. 안정 말씀 해주셨어요. 유색이에요. 나도 손 잡는 거 좋아. 아, 무슨 손 잡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저 이렇게 잡는 거 싫어요. 아, 이렇게 잡아요? 저는 이렇게 잡아본 기억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잡지 않아요? 거의 보통 왠인데? 거의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깍지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뭔가 결속된 느낌? 나는 뭐지? 손이 오빠 손이 되게 크거든요. 네. 손가락 하나만 잡고 아가 같은 느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도 가끔 그렇게 잡아요. 손에 땀 나가지고 저는 땀 나서 잡긴 싫은데 의무적으로 잡아야 할 때 그렇게 잡아요. 미안님은요? 기분이 언짢네요. 싫어하는 거. 어? 그 전에 먼저 스킨십 시도해본 적 있어요? 저 괜히 생각 좀 해볼게요. 진짜 저도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는 애초에 약간 사람들하고 스킨십 별로 안 좋아해서 먼저 한 적이 없어요. 먼저 하진 않고 유도를 하죠. 어떻게? 이게 조금 가까이 붙어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막 어, 나 괜찮아 나 지금 그런 것도 있고요. 어. 나 지금 괜찮아 해서 반짝반짝한 눈동자를 계속 보내죠. 어 와라고 오라고 나 먼저 같이 있으니까 네가 와. 약간 이런 거? 저도 시도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의 기억이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내가 먼저 어떤 걸요? 뽀뽀. 진짜요? 처음에 어머 그럴 리가 없는데 은지 씨가 보듯이 그렇게 본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라고. 우와 먼저 할 수 있지. 그쵸?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용기나 그런 게
부러웠어. 근데 제가 먼저 한 적은 없고 유도했어요. 뭐 입술을 내민다든지 눈을 반짝인다든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볼을 톡톡 터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톡톡 뽀뽀하라고 내 볼에 뽀뽀하라고 톡톡 하던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시그널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했겠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거 싫다. 이거는 진짜 싫다. 저거 허리 감싸는 거. 오! 끔찍해! 이거 여자들이 공포를 많이 싫어할 거야. 깨지지가 않아. 99.8이 다 싫어할 거예요. 배. 진짜 뱃살이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 말랐다고 생각해도 있어요. 옆구리 살은 있을 수밖에 없어. 진짜 진짜 막 보디빌더 하는 여성분들 아니면은 아 이거는 이게 다... 골반까지 걸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손이 이렇게 감싸는 거야. 싫어. 왜 이거 좀 자극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말들을 한대 여성분들의 허리를 만질 바에 가슴을 만져라. 이 정도로 진짜 싫어해요 여성분들. 허리는 진짜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마르거나 몸 관리를 하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자신감이 엄청 출나지 않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싫은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굴 만지는 거? 그쵸. 스킨십이니까. 손에 파운데이션이 그렇게 묻어나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은 제 남자친구가 이렇게 보여. 귀엽네. 얼굴에 미래를 맞춰주지. 이렇게. 그거 왜 말씀이 없으세요? 싫어하는 스킨십이 없으신 거예요? 다 좋으신 거예요? 별식도 했잖아. 아 저거 막 코코넛 귓구멍 만지는 거. 그걸 만져요. 싫어. 하지 마. 나는 내가 귀 파는 거 좋아하거든. 동생 눕혀놓고 귀를 판다든지. 저도. 그쵸? 귀 파주는 거 좋아해. 그거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그래요? 저도 그거 좋아하는데 귀 파주는 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눕혀서 키즈를 다 몽땅 짜줘요. 나 이 부분만 잘라줘. 내가 귀 파주겠더니 되게 이상하다는 거야. 전 여기 이런데 난 털 뽑아주는데? 응 저도 뽑아줘요. 아, 손으로, 손은 약간 어렵잖아요. 저 2로 뽑은 적 있어요, 죄송해요. 아, 근데 제가 좀 이게 이상한 취향이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보고 있으면 이 동영상을 찾아서 봐요. 이게 다 더러운데 전 나름 힐링 영상이. 아, 근데 그거 맞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것마저도 안 더럽게 보이고 그냥 깔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생각에 저는 이거를 보여서 뽑았는데 화를 내더라고. 너무 아프다. 아, 진짜 처음... 아파서 하는 거잖아요. 아파서 하는 거. 맨날 울어요. 그래서 꿈털 제거기 사줬어. 다시. 싫어하는 거? 땀 났는데 만지는 거 싫어. 내가 땀이 많으니까. 그럼 겨드랑이. 겨드랑이 만지는 거? 아 이렇게 간지럽히는 거? 장난이라고. 겨드랑이. 난 얼굴에만 땀이 나. 겨드랑이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까요? 냄새요? 아니요. 냄새 좋아하세요? 은지 씨 취향 하드코어. 아 저 그거 털 그러니까 털 많은 사람으로서 약간 깎으면 까끌까끌해지니까 안 깎는데 약간 남자친구는 좋다고 이렇게 만지거든요. 근데 남자 털이랑 다르게 약간 맞아. 부드럽긴 해요. 제가 만져도 부드러워요. 아, 근데 그래도 만지 그래도 그거 만지는 거 뭔가 그냥 털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안 만지는 게 그러니까 나는 팔은 안 하는데 다리는 민단 말이야. 아 네네. 까끌까끌 하단 말이야. 그쵸. 칼룸이니까 그게 이렇게 닿을 때 이때는 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생각? 그냥 자신의 콤플렉스를 장난으로 건드는 게 제일 싫은 것 같아요. 어 그럼 공공장소에서 스킨십 어디까지? 어 저는 진짜 싫어해요. 손? 팔짱? 어깨동무? 어? 저도. 아 왜냐면 저는 그 길 가면서 뽀뽀하는 연인을 본 여기에 많거든요. 진짜 많이 봤는데 특히 그 뽀뽀 가볍게 하는 뽀뽀라고 진하게 하는 뽀뽀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 솔직히 좀 집에 전화해야지. 아 난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술 떴는데 쟤 보이잖아요 맞은편이면. 아니 그렇게 물고 뜯고 할 거면은 와 쟤네 여기 모텔인 줄 안다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도 아 언젠지 진짜 너무 심해서 들리게 한 정도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꼭 옆자리에 앉아요. 어 맞아요 옆에 앉아서요. 맞아 무조건 옆에 앉아요. 전 카페 가면 무조건 앞에 앉거든요. 아 진짜? 저도 남자친구랑은 앞에서 보는 걸 더 좋아해요. 앞에 앉다가 자연스럽게 옆에 와 있지 않아요? 어? 되게 싫을 것 같아요. 전 아니었어요. 옆에 있으면 또 옆구리 만지지 않을까 신경 쓰이고 김재일 표정이 슬프잖아.
저희끼리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거 아세요? 공공장소에 막 포옹하는 거? 포옹까지는 하는데 뽀뽀 입술 박치기 나네요. 입술 절대 안 하는. 이게 뭐 특이 잠거리 아 애틋한 애틋한구나. 동생보만 한시도 떨어질기 싫은 장거리. 장거리 그러니까 귀찮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역 같은 데는 뭐 근데 카페 같은 곳에서 저는 막 진짜 손이 무를 것 같더라고요. 막 몸이 막 으스러질 것 같아요. 네. 너무 괴롭히고 막 너무 흉해요 저희 눈에.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아니 뭐 해도 뭐 자유긴 한데 적당히 하는 게 좋긴 하죠. 내가 봐서 이 정도는 진짜 뭐 아닌 것 같다 싶은 거는 지키면서 해줘. 맞아. 지킬 수 있으세요? 지켜요. 못 지킨 것 같은데? 왜 그 정도는 누구나 한다고 그러잖아.